전투 진영에 영웅을 선택할 차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쿠아TV의 3화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EG 대 IG 그 두 번째 경기. 첫 번째 경기 사실 뭐 EG가 자신들이 지금까지 밀고 오던 픽들 전부 다 하나하나 가져와서 IG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파밍만을 하는 가운데 EG 조금씩 물론 자신들도 그런 IG 진영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간 건 아니었지만 조금씩 흠집을 내기 시작하더니 자신들이 먼저 성장을 마치고 한타를 걸어서 이기는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예비 시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두 번째 경기로 이어지는데, 자, EG는 똑같이 군단 상황과 리킬을 빼주지만 레디언트 진영이 금지 IG 선택할 그냥 뭐 유니버스 선수의 재능은 이제 빼주고 흡혈막까지 제거를 해주는데, 그러면은 2호가 풀리죠. EG 2호 1픽 가져옵니다. IG는 마그누스 가면무사를 바로 완성을 시키는데, 자, EG 여기서 영혼 파괴자 들고 오면서, 자, 여기서의 영혼 파괴자 어떤 의미일지, 물론 2호가 갈 수 있도록 달려주는 의미도 있겠지만 가면무사의 이런 생존성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분노의 칼날 포탈이라든지 분노의 칼날을 사용한 마법 면역을 뚫어낼 수 있는 영웅 중 하나고요. 자, IG 일단 마그누스 가면무사 조합을 가져오긴 했지만 뭐 EG 여기서 추가적으로 아예 불꽃용 빼줄 수도 있고 트로 전쟁군주도 사실 빼만 합니다. 예비 시간입니다. 마그누스가 미드로 가기보다는 그렇죠 오프로 가가지고 그 유티성만 좀 챙겨줘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불꽃령 빼주고 트로 전쟁군주까지는 안 빼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미드 영웅을 하나 더 빼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특히나 2호를 잘 잡는 영웅들 아니 무난하게 그림자막이 제거하고 자신들이 원소울사를 또 가져가는 것도 괜찮은 그림이고요. 2호와 함께 활약할 수 있는 캐리가 나오고 오프레이너도 아마 닉스암 살짝 유로 가져갈 수 있겠고요. 원소수사와 함께 태양강타 지원을 받으면서 가는 2호나 영혼 파괴자 갱킹은 확실히 위협적이긴 합니다. 자, IG는 일단 모플링 빼주고 있습니다. 자, EG 여기서 네 번째 밴 그림자마기를 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트로 전쟁군주가 미드로 올 수도 있다는 점 뭐 무섭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이상적인 거는 그림자막이 뵌 정도 노릴 수 있긴 하겠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예비 시간입니다. 자, 그래도 EG 조금은 신중하게 뱀픽을 고민하고 있긴 하고요. IG가 일단 마그누스를 가져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마그누스 자체가 막 필승을 가져다 준다기보다는 확실히 게임 진행을 손쉽게 만들어주고 캐리들의 파밍 속도를 늘려주고 그리고 경기의 템포를 마그누스의 궁극기로 가져올 수 있게 해준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마그누스랑 영웅 자체는 이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영웅이 아니라 뭐랄까 경기의 진행 자체를 매우 빠르게 원활하게 가속화시켜주는 영웅이거든요. 그리고 빼앗긴 템포를 빼앗아 오고 이지 같은 경우는 2호와 영혼 파괴자로 템포를 유지하면서 마그누스와 함께 기동력을 살릴 수 있는 불꽃력 그리고 추가적인 마법 데미지 뉴킹을 더해줄 수 있는 리나만 제거한 가운데 자신들의 픽 단계로 넘어갑니다. IG는 수정의 여인 골라주고 있습니다. 매우 무난한 선택이지만 또 뭐 영혼 파괴자 달려오는 거를 묶어줄 수도 있고 자 EG는 역시나 원소술사 그렇다면 IG 쪽에서 여기서 트롤 전쟁군주 가져오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겠고 아니면은 뭐 그림자막이 정말로 뭐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카운터 치고 싶다라고 하면은 뭐 암살기사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원소술사와 레인전 밀리지 않으면서도 중후반에 비슷하거나 더 큰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영웅 결국에는 뭐 그림자마기 정도 이게 IG 쪽의 원소술사였으면은 EG가 막 고통의 왕 정도까지 쓸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오피 선수의 픽풀이 일단
약간 캐리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건 맞습니다. 오, 그리고 오랜만에 원숭이 왕. 자, 다만 원숭이 왕이라는 영웅 자체가 배는 많이 된다고 하지만 정말로 잘 쓰는 몇몇 선수들을 제외하면은 되게 좀 도박성이 강한 픽으로 많이 검증이 되긴 합니다. 픽률에 비해서 승률이 많이 안 나오는 편이기도 하고 또 원숭이 왕 되게 테크니컬한 영웅이라서 아예 대놓고 레인전에서 괴롭힐 수도 있고 갱킹, 슬로우로 갱킹하면서 제대로 이득 볼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진다면 좋지만 상대방이 이 원숭이 왕을 상대하는 법을 알고 있거나 카운터가 된다고 하면은 오히려 원숭이 왕이 아무것도 못하고 진짜 계속 죽는 역할만 하는 것을 보여줄 때도 있거든요. 자, 그래도 IG의 보보카 선수 되게 원조 원숭이 왕으로 알려진 만큼 뭐 한번 기대를 걸어보긴 합니다. 2호 영혼 파괴자 클링치 원소술사, 이지 쪽은 RTG 선수의 원소술사 아 클링치까지 자 추가를 남았습니다. 하면서 어마어마한 물리 데미지 손에 넣었습니다. 예비 시간입니다. 자, IG 마지막 밴에 있어서 유니버스 선수 얼굴 없는 전사 픽을 빼주고 있고요. 이전에 이제 이지가 얼굴 없는 전사를 흡혈마을께 뽑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 확실히 좀 아니었던 것 같고 이제는 얼굴 없는 전사를 넣어주긴 합니다. 뭐 이런 거 외에도 오프레인 그냥 무난한 슬라다도 있고 지금은 켄타우로스 전용사 같은 픽도 나쁘지 않습니다. 켄타우로스 전용사 그냥 아가디메 홀 가가지고 원숭이 왕의 나무를 다 부셔버릴 수도 있고 그리고 무난하게 그냥 전멸당금으로 들어가서 스턴만 넣어줄 수 있는 한타 개시가 되는 영웅만 나와도 사실 이지 오프레이너로서 필요한 건 다 나오는 거거든요. 또 켄타우로스 전용사 같은 영웅이 뭐 가면무사에게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고 뭐 그리고 무난하게 그냥 정글 돌 수도 있는 영웅이긴 하고요. 자, 폭풍력 빼주는 이지. EG's turn to pick. 자, 그리고 뭐 좀 특이한 픽까지 본다면은 아바돈이 있긴 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의 아바돈은 크게 의미는 없어 보이고요. 10초 남았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유니버스 선수 워낙에 지금은 생각보다 어둠 현저도 있고 영혼 파괴자가 달리면서 거기다가 이제 어둠 현저가 모아주는 그림도 할 수 있긴 하고요. 물론 가면무사에게 어느 정도 레인전 카운터 당하는 그림이 있긴 하지만 최근 들어 또 어둠 현저의 이런 승률이라든지 특히나 이번 키에프 메이저 와가지고 다시 살아난 픽 중 하나긴 하죠. 자, 그래도 뭐 유니버스 선수가 워낙에 이 뭐랄까 숙련도가 높은 오프레이너고 픽풀이 넓은 만큼 뭐 이것저것 야수지배자 그렇지 테크니컬한 야수지배자까지 활용할 수 있고 야수지배자 조금 더 자유롭게 나무를 제거할 수 있고 공중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면무사를 되게 뭐 가면무사가 마법 면역이든 아니든 스턴을 넣어줄 수 있다는 점은 크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그 태고의 포를 넣으면서 옆으로 밀려나는 효과로 뭐 수정여인의 궁극기를 뭐 끄덕낸다든지 원숭이 왕의 궁극기 바깥으로 원숭이 왕을 밀어내서 그 궁극기를 끝을 내버린다든지 그리고 뭐 네크로미콘을 가게 된다면은 원숭이 왕이 이 궁극기 안쪽에 남아있지 못하도록 해줄 수 있고요. 자, 인빅투스 게이밍의 다섯 번째 픽이 남아있긴 합니다. 야수지배자 역시나 최근 들어 쓰기 되게 귀찮은 영웅인 건 맞습니다만 자 아이즈는 역시나 원소수사 상대로 극한의 카운터를 꺼내긴 꺼냅니다. 어느 정도 예측은 되었지만 이거는 약간 양날의 검이거든요. 암살기사가 제대로 클 수 있는 그림을 만들지 못한다면은 원소수사 상대로 레인전 카운터는 쳤지만 중후반부터 밀리는 그림 나올 수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지 쪽에서 뭐 혼의 항아리 정도를 가지 않는 이상 암살기사의 굴절의 보호막을 끊어낼 수 있을 만한 수단이 별로 없다는 점. 암살기사의 굴절의 보호막 확실히 벗겨낼 수 있는 영웅들이 없긴 합니다. 자, 이지 그렇다면 야수지배자로 오프레인 2호 영혼 파괴자 서포트 세이프레인 클링츠 그리고 미드 원소술사인데 기본적으로 IG의 픽이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5초 남았습니다.
이렇게 일단 첫 번째 경기를 EG가 가져간 상태로 자 IG 2대0으로 끝낼 것인가 아니면은 여기서 1대1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꽤나 중요한 경기가 돼버렸거든요. 그룹 스테이지의 마지막 경기 보고 계십니다. 자 EG 일단 달리는 영웅파괴자 자이 선수 포탈은 없습니다만 그냥 연막 쓰고 아 와드는 없습니다. 와드 들고 있고 포탈 타고 연막 쓰고 와서 이 언덕에다 박아주나요? 언덕에다 박고 빠집니다. 크리스 선수의 2호 그리고 지금 뭐 딱히 물병에 빠르게 간다기보다는 그냥 목담과도 들어주고 맑은 물약도 들어주고 가 와드들까지 사주면서 그냥 되게 무난한 서포트로서의 시작을 하고 있죠. RTG 선수는 자, 수호의 반지 이건 빠른 바실스의 반지를 노리고 있고 자 보보카 선수의 원숭이 왕 과연 자 나무의 나무 보여주고 있긴 한데 보보카 선수 원조 원숭이 왕으로서의 그 입지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다만 보보카 선수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전투가 시작됩니다. 오늘 전체적인 컨디션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 일단 본인에게도 많이 작용을 할 겁니다. 일단 IG 특유의 엇박 연막을 통해서 와딩 해주고요. 자 그리고 나무 위를 타면서 와딩을 추가적으로 해주나요? 자 연막 풀렸지만 어? 갑니까 여기를? 자 근데 치면서 싸워주고 있고 RTG도 뒤로 빠지는데 자 일단 룸 먹고 자 이거 RTG 상대로 싸우러 가나요? 공격자 3레인 선택하면서 최대한 미드레인 개입을 막아주면서 미드레인 상성을 자신들이 이겼기 때문에 그냥 공격자 3레인 가면서 미드레인 개입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준다. XXS 선수가 조금 힘들 수는 있어도 그냥 여기서 튼튼한 방패 먹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자 IG 룬 3개 먹고 마그누스가 원골 크립 앞에 오는 거를 막아주고 시작을 합니다. 자 이미 섬을 두 개를 들고 시작을 하는데 디나이 치는 XXS 선수가 디나이 치는 걸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긴 합니다. 자 보보카 선수 일단 빠르게 내려오고 계속해서 자, 나무 위를 날아다니고 있는데 이런 이 수목 유희 같은 경우도 많은 팀들이 이제 익숙해지면서 그렇게까지 막 부담스러운 스킬은 아니고요. 자 크리스 선수 이거 나무 위에 원숭이 왕 있는 거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크리스 선수 이거 그냥 연결로 빠져나가야 되죠. 자 동상 걸린 상태로 날아가서 크리스 선수 체력 반 정도 줄어버리는데 뭐 지금 막타를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디나이 서로 똑같이 쳐주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오피 선수가 미드에서 수메이 선수 상대로 얼마나 이득 볼 것인가. 하지만 수메이 선수 이런 식의 불리한 1대1 매치업에 있어서도 확실히 이득을 보는 선수 중 하나긴 한데 자 그래도 이 상성이라는 게 있죠. 그래도 원걸킵 디나이 성공합니다. 자 계속해서 그냥 사이오닉 검으로 데미지 넣어주고 있고 오피 선수 체력이 440 정도 약간은 견제 똑같이 수메이 선수에게 받고 있는데 오 각도! 각도 이거 세 번째 맞았으면은 원소수사 진짜 다이브 쳐도 될 정도였는데 이거 진짜 세 번째 맞췄으면은 암살기사 그냥 속여자가 있기 때문에 달렸을 거거든요. 하지만 그건 아니었고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블 데미지 나오고 보부카 선수가 그냥 먹네요. 방금은 안 튀었고 수메 선수 계속해서 이 각도를 피해내고 있긴 합니다. 치우물려고 왔고 자, 과연 계속해서 자 스플래시 데미지 노리고 있는 오피 선수긴 한데 자, 똑같이 디나이 수메이 선수 계속 사이드 스텝 잘 밟아주면서 진짜 미드레이너들 자존심 싸움이 꽤나 큽니다. 자 그리고 그 와중에 이득 보고 자 여기서 자 버닝 선수가 자이 선수까지 노려주려고 합니다. 자 RT 선수가 버닝 선수를 잡아주고 보부카 선수 더블 데미지 사용해가지고 자 2호와 영웅파괴를 잡아줬지만 가면무사가 잡히는 그림 막 그러면서 또 이제 마그누스가 아래쪽 레인의 마그누스가 유니버스 선수 상대로 이득을 어느정도 보고 있긴 합니다. 자 위쪽으로 자이 선수 뛰면서 2레벨 찍자마자 OP 선수는 벌써부터 이 재단을 사용해버렸기 때문에 이거 좀 아프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수메이 선수가 레인전 상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OP 선수의 재단을 먼저 쓰게 만들면서
이 레인저에서의 우위는 자기 자신이 가져간다라는 걸 확고히 했고요. 자, 자이 선수는 어둠의 돌진 대기하고 있습니다. 자, 알치 선수 괴롭히고 있는데, 자, 무한의 일격 쏟아들어가고 알치 선수가 그 전에, 아, 이거 크리 선수가 살려주기도 전에 사망하고요. 자, 버닌 선수가 한 대 넣어주지만 일단 영혼 파괴자 매우 강력한 거 맞습니다. 자, 일단 큐 선수 만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예 신비한 오호라고 없죠. 자, 그 와중에 오피 선수가 솔로킬 내는데 성공하고요. 아, 이거는 결국에는 많이 스플래시 데미지를 만들어내면서 가져온 거고. 자, 일단은 4분룬 가져가는 자이 선수. 자, 오피 선수 그래도 황폐석 이후에 킬을 내긴 냈습니다만 아직 물병은 나오지 않았고, 물병 빨리 나와서 자기 자신의 체력을 회복할 필요가 있죠. 계단까지 먹고 가면 모르겠는데, 자, 위에서 일단 알지 선수의 킬 먹고, 버닌 선수 물리 데미지, 자, 무한의 일격 좋은데, 마지막 한 대. 보보커 선수의 무한의 일격 덕택에 살아나가는 버닌 선수이긴 합니다. 치유물약 사용하고요. 알지 선수 킬 내고, 뭐. 여기서 중요한 건 서포트는 죽어나는데 그 클랜치가 물론 아까 한번 죽긴 죽었지만 이득이 계속 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유니버스 선수가 XXS 선수에 비해서 뭐 레인전 약간 막타 차이는 나고 있지만 경험치는 비슷비슷합니다. 근데 크리스 선수 여기서 어디 가나요? 바로 옆에서 자 보부카 선수 죽힌 아 그래도 이거 내려갈 수 있는 원시의 반동은 없고요. 8레벨 감염무사 레벨이 조금 부족해지긴 합니다. Q 선수도 일단 오호라를 드디어 찍긴 찍었지만 마나 소모가 여전히 극심한 편이고요. 야수 지배자는 무쇠발 톱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조금은 뭐랄까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 양팀인데 오피 선수 아킬레 반지 노려주고 있고, 자, 수매 선수 디나에 계속 쳐주고 있게, 오, 들어가요, 이거? 이거 소환물 치면 되거든요. 아, 그래서 소환물 이동시키면서, 소환물이 계속 앞에 있었으면은, 뭐, 스플래시 데미지 그대로 맞았겠지만, 수매 선수 디나에 당하면서, 스플래시 데미지 맞는 끔찍한 그림. 자, 그리고 알티 선수 노려주는데, 감시자도 박았고, 자, 보보커 선수 잡혔지만, 알티 선수! 아, 여기서 선 터지나요? 자, 그리고 나무 뒤쪽에서 알티 선수 자발색 써주면서 물론 큐 선수에게 잡히긴 잡힙니다. 살아나서 무한의 일격 써주고 그 와중에 유니버스 선수가 아래쪽에서 XXS 선수 잡아주는데 원숭이와 레벨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서로 코 교환은 했지만 이미 1킬 먼저 먹은 이지 쪽에서 이득을 받고 마그누스 6레벨에 궁극기 안 찍었고 궁극기 찍은 야수 지배자에게 사망합니다. 아, 그래도 RTG 선수가 여기서 그냥 딜링 넣어주는 선택하는 거 조금만 더 위로 가서 했으면 나았긴 하겠습니다만 수정의 여인의 마무리 지어줄 수 있다는 그림이 나왔다는 게 뭐 IG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이긴 하겠습니다만 버닝 선수의 수입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만큼 수메이 선수도 고통을 받고 있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이거는 버닝 선수를 받쳐가지고 다른 레인의 우위를 점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와중에 유니버스 선수가 솔로킬 한번 냈고요. 자, 자이 선수와 자 2호 달립니다. OP 선수 노려주는데 굴절의 보호막이 아직 4개나 남아있어서 큰 문제 되지 않고요. 레디언트의 중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 RT 선수 시야는 들어왔는데 자, 또 어디론가 달리는 자이 선수 수정의 여인 노리다가 빠져나갑니다. 이건 아마 풀링 타이밍까지 맞춰가지고 크리트 이끌어지려는 것 같았는데 문제는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이 선수도 그냥 무서워서 빠졌다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유니버스 선수 바로 블라디미르의 공을 올려주면서 뭐 어느 정도의 싸움 빌드 준비하고 있고요. 크리스 선수 와드 3개나 들고 있긴 합니다. 물병과 와드 그 외에는 없는 매우 간소한 템트리. 수메이 선수는 미다세 손 정글에서 뽑아낼 준비하고 있고요. 그냥 살기 위해서 맑은 물약과 마법키튼 빗방울 만화 재생도 필요하고요. 자, 자이 선수 한 대 쳐줍니다. 큐 선수 스치듯이 한 대 맞고 4레벨 오우라가 2레벨 선마되고 있죠. 버닌 선수 5레벨 찍었고 6레벨 타이밍에 뭔가 한번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클링츠도 슬슬 압박 들어오거든요. 영혼의 반지 준비하는 클링츠 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이드 상점에 가지를 못하고 있고
크리스 선수 일단 풍요룬으로 물병 채우고요. 뭐 풀로 채우지는 않습니다만 자, 바로 디와딩 하면서 큐 선수 일단 100골드 챙기고요. 자 유니버스 선수 어느샌가 수입 1위로 올라왔고 2위가 암살기사 3위가 마그누스. 자 자이 선수 달리다가 또 그냥 취소하고 영혼파괴자가 되게 애매해져 버렸죠. 미드랑 다른 레인 갱킹을 위해서 뽑은 영혼파괴자이긴 한데 3레인 싸움 들어오면서 사실 영혼파괴자의 입지가 되게 애매해진 건 사실입니다. 자 이제 2호까지 아래 붙어주면서 마그누스한테 달리고 있고요. 뭐 수정형 포탈 있나요? 지금 서포트 포탈이 있긴 한데 엑세스 선수 이거 포탈 두 개 바로 눌렀습니다. 자 이건 궁극기께서 이어지고 있고 태양까지 맞았는데 마그누스 아 마그누스 궁을 못 썼어요. 마그누스 궁을 쓰고 죽었으면 모르겠는데 영혼 파괴자 살아날 수 있나요? 더블 데미진 오프 선수 자이 선수까지 잡아냅니다. 자 이러면 서포트 두 마리 잡아냅니다. 오프레이너 잡고 서포트 잡아내는데 결론적으로는 뭐 IG 포탈을 많이 썼다라는 건 있지만 골드와 경험치 경험치는 매우 근소하게 하지만 이거 골드 이득을 많이 봤고요. 근데 포탈을 너무나도 많이 썼기 때문에 이거는 큰 이득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특히나 순간이동 주문서의 쿨다운 자체가 많이 너프를 받은 상황에서 이런 식의 기동은 사실 문제가 있죠. 남자기사는 전멸낙원 빠르게 올려줄 생각이고 보보카 선수 4레벨 찍고 미드레인에서 아마 5레벨까지 찍을 그림은 나올 것 같고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마그누스 전멸낙원 계속 찍고 있긴 합니다. 원걸크를 잡기 위해서 충격 한번 써주고요. 그 선수는 뭐 정글 돌아주면서 서포트 레인 몰아주고 있고 큐 선수 여기 시야 있는 거 태양감 다 맞고 사망하는 그림. 여기 이제 와드 있는 거 이제 알아채야죠. 어 근데 와서 슬로우 걸어주고 아까 공격 못 썼는데 잡기 위해서 여기서 영혼 파괴자 잡아내는 XXS 선수. 지금이라면 그냥 서포터 잡기 위해서 이런 솔로공 쓰는 것도 나쁘지 않죠. 이쪽에 디와딩을 가져갈지 큐 선수 자 감시하드 있고요. 아래쪽에서 버닝 선수 유니버스 선수의 이 멧돼지들한테 견제를 많이 받고 있긴 합니다. 오피 선수 전멸나검 뭐 그냥 마그누스나 암살기사나 전멸나검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IG가 뭐 레인전에서 좀 힘든 건지 태양광태와 함께 버닝 선수 이게 문제죠. 태골프 맞으면은 그냥 스턴도 너무 길고 7호 한시판에도 그냥 틀려버리고 연막 쓰고 자이 선수 뒤쪽을 갑니다. 자, 오피 선수가 근데 아직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멸은 없고요. 자 보카 선수 스턴은 넣었습니다만 이건 데미지 너무 많이 들어오고 원숭이왕 사망하는 그립 나오죠. 자 그래도 유니버스 선수 잡히고 자이 선수까지 잡아냅니다만 아 이거는 그냥 아까 죽은 가면무사와 방금 죽은 원숭이왕의 죽음을 갚기에는 자 이 323골드 204골드 뭐 그래도 유니버스 선수가 골드를 많이 주긴 했습니다. 3연속 처치였고 오피 선수 전멸하고 뽑아낼 만한 골드는 아직도 안 나왔어요. 자 마그누스 포탑 디나이하고 일단 RTG 선수도 영혼의 반지, 능력의 장화, 아킬라의 반지, 용기의 메달까지 뽑아냅니다. 용기의 메달 이후에 황폐석 하나 더 사고 태양의 문장 그리고 심판도가 무난한 빌드긴 한데 사실 여기서 클링치가 회피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라서 태양의 문장보다는 심판도를 먼저 가지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긴 합니다. 여기서 연막 한번 준비하는 것 같은데 마그누스 전멸하고 아직 안 나왔고요. 뭉치긴 뭉칩니다. 알티 선수 바로 위에 있는데 자 버닝 선수 체력이 좀 낮긴 했지만 알티 선수 바로 뒤에 수정의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뒤로 빠지고요. 자 보보카 선수는 아킬레 반지를 일단 한번 준비를 해주고 있긴 합니다. 이미 미상분야 장화 나와있고 자 유니버스 선수가 또 궁극기 킬 놀이로 갑니다. 네크로미코 3레벨 준비하고 있고 오프 선수 아 현실화로부터 넣어주고 있고 암살기사 어 이거는 좋아요. 무한의 이격 좋았고 자, 슬로우도 좋았지만 결국에는 RT 선수가 마무리. 오버카 선수도 여기서 스턴 터지면서 자 일단은 2호를 잡기 위해서 마그누스 궁을 쓰긴 했지만 아
이거는 서포트 한 명 주고 서포트와 미드레이너 특히나 전멸, 아 전멸하금 나오긴 나왔네요. 그래도 암살 기사가 여기서 잡힌 건 너무 크죠. 마그누스 군까지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XXS 선수가 궁을 썼기 때문에 미드레인 포탑 1차 포탑 가져갈 수 있고요. 자 미드에서 소환수를 잡아내고 있는데 자 무한일격 한번 들어오고 자 수메 선수 아 이거는 스턴 걸렸어. 여기서 스턴 걸리나요? 영혼 파괴자가 가서 크 선수 물어주고 보보코 선수는 크리 선수가 지나가면서 부셔버린 나무 때문에 야 여기서 나무에서 낙하하면서 걸리는 스턴. 그냥 전반적으로 자이 선수 자 크리 선수도 이제 6레벨 찍혔고요. 다이어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야차 준비하는 감염사인데 너무 지금 템이 안 나오고 있죠. 그나마 강화를 받긴 받았는데 암세기사는 여기서 심판도 준비하고 있고 클린치도 심판도 준비합니다만 거의 똑같은. 이거 바로 스턴 넣어주고 자 이거 2호까지 왔는데 전멸하금 타는 오피 선수 수미 선수 왔는데 미다스 쓰려고 택시 태워준 거였죠. 레디언트의 하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1차 강화의 문양 써지고요. RTD 선수 다칩니다. 이게 지금 죽음의 서약으로 체력 어차피 돌아오기 때문에 좀 맞아도 상관없죠. 자 똑같이 미드 1차 교환하려고 하는데 포탑 수 차이가 조금 나고 있고요. 로프 선수 레디언트가 포탑 가져가고 자이 선수는 어둠의 돌진 끊어버립니다. 스턴 뒤에 다 버티고 있는 거 알고 자 마그누스가 여기서 레디언트의 궁이 돌아왔는데 공격받고 있습니다. 레디언트의 구조물이 강화되었습니다. 다이어의 중복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RTD 선수 계속해서 포탑 건드려주고 있고 죽음에서 약 쓰러 죽음에서 약 써가지고 현재 체력 1200에다 데미지도 꽤나 높은 상황. 그렇게 막 큰 거는 안 먹은 거죠. 이거는 유니버스 선수는 곧 있으면 네크로노미콘 완성되고요.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블라디미르의 공물을 뽑았기 때문에 유니버스 선수 다른 선수들보다 훨씬 더 안정적인 레인전과 성장치 가져간다는 거를 뭐 자연의 원자 지구력의 북이나 야수 지배자도 바로 네크로노미콘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블라디미르의 공물 챙겨주는 그런 식의 행위를 통해서 골드의 이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 1차 푸시 오는 동안 로샨 가져가는 그림 만들고요. 자 앞에서 유니버스 선수가 맞아주면서 클린치가 킬가 보는데 이거는 자 큐 선수 자 뒤늦게 오긴 옵니다. 자 2호가 뒤에서 잠깐 목숨으로 계속해서 전멸하고 끊어주고 있고요. 마그누스 전멸하고 끌어내면서 로샨 아이기스 가져가는 그림 나옵니다. 하지만 뭐 크리스도가 죽긴 죽는데 이건 잘 죽었죠. 이거는 숭고한 희생이었고 자 원소들사 알겠어 들고 있긴 한데 버린 선수 가서 자 무한일격 맞고 자 원소들사 알겠어 통화되고요. 자 바로 자 우고 자 여기서 원숭왕 이렇게 사용되고요. 자 1레벨이기 때문에 오공의 지휘 알게스 먹은 건 좋았는데 조금 빠지는 그림이 애매했죠. 전멸나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원소울사 아가님의 홀 나오고 안정적으로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알게스 간 거였지만 빠르게 정리해줬고 마그누스 궁극기도 아직 남아있습니다. 감염무사 궁극기와 이제 오공의 지휘 딱 그 두 개만 사용해가지고 깔끔하게 알게스까지 빼고 크리스 선수가 계속해서 이 전멸나감 끊어준 건 좋았지만 알게스 잡은 후에 바로 빼버릴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했었어야죠. 클링치 계속해서 계속 압박을 해주고 있고 다이어의 상부 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다이어의 구조물이 강화되었습니다. 자 밑도 1차도 밀어냅니다. IG도 어느정도는 템포 돌아옵니다. 암살기사도 방금 한타로 인해서 바로 심판도 올라갈 수 있는 골드 얻었고 그리고 위쪽 1차도 밀어내면서 포탑수 맞춰주고 있습니다. 물론 클링치가 아직까지도 되게 귀찮은 역할 아 태양의 문장 쓰면서 포탑 푸시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다발 사격은 안 쓰고 있고요. 자 그래도 지금 죽은 서약으로 꽤나 큰 거 먹고 왔기 때문에 괜찮죠. 자, 하지만 2차 포탑까지 바로 교환해주는 IG 버닝 선수 야차 나왔고 강화를 받았기 때문에 조금은 못 커도 괜찮고요. 그리고 지금 암살기사 너무 강한 타이밍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2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극후반 그림도 사실
이지가 나쁘지 않은데. 네크로노미콘, 네크로노미콘. 자, 1레벨 찍고. 아직 배달은 안 받았습니다. 수정의 여인이 살기 위해서 유령의 홀 준비하고 있고, 보보크 선수는 일단 해고파석이 바로 올라가고 있고요. 보보크 선수 시야를 계속 봐주고 있긴 합니다만, 이 메시아를 봐야 됩니다. 메시아를. 이오는 투명화. RTD 선수가 여기서 크립 하나 먹어주면서 곧 있으면 심판도도 나오고, 일단 심판도 클린치가 심판도를 받은 다음에 싸우는 게 더 낫거든요. 그것 때문에 아마 야수 지배자 배달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심판도를 받고 나서 배달 시키겠다는 거죠. RTD 선수 지금 이제 배달 되면서, 자 지금 이거 아마 2차 앞에서 한번 싸울 것 같긴 합니다. 자 와딩하고 빠지는 거 확인 못한 것 같고요. 원투스사가 돌아오긴 합니다. 자 클링츠 심판도 뽑았고 연막 써가지고 뒤로 돌아가는데, 자 와딩은 했지만 시야 역으로 연막 쓰는거 들켰어요. 자 서로 동시에 연막 써가지고 이거는 그냥 멧돼지 앞으로 보내면서 연막 풀리는거는 확인했습니다. 메가, 자 메가 연막에 풀렸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쯤에 적들이 아직 남아있다, 이 와드 시야 안쪽에 있다라는걸 알고 있긴 합니다. 서로 연막인 거 알긴 아는데, RG는 연막 쓰고 나서 공격적으로 진전하진 못하고 있고요. 이제서야 좀 들어갑니다. 크립들 따라가서 가는데 버닝 선수 모습 드러나고요. 자, 여기서 혼돈의 유성 써주면서 크립들 지워주지만 동시에 2차 포탑 압박 들어가고요. 전멸하금 나와있는 원소수사. 자 뒤로 돌아오는 아이오. 자 이오가 걸렸지만 뒤로 빠져나가면서 클링치와 함께 이탈합니다. 하지만 이러면서 클링치 위치도 들켰고요. 그래서 감샤드가 없는 IG. 자 원숭이 왕 해골파석이, 일단 해골파세기가 나고 나면 오공의 지위가 꽤나 위험해지긴 하는데, 무서워지긴 하는데, 자 계속해서 2차 밀고 있고, 자 그 와중에 클링치도 그냥 죽음의 서약으로 크림 먹고 그대로 미드 2차 밀어갑니다. 미드 2차 교환해주는데 문제는 이거 미드 속도가 더 빨라요. 자 강화의 문양으로 일단 균형을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만, 레디언트도 강화의 문양 있거든요. 어이구 강화의 문양 쓰죠. 자, 포탑 밀고 이거 막으러 갑니까? 이거 포탑 타는 거 보이거든요. 클링츠 밀고 바로 빠질 준비해야죠. 자 크리 선수 여차하면은 궁으로 빼줄 준비하긴 하는데, 자 뭐 살아나가는 상황. 자 여기서 추가적으로 끊지는 못하고, 자 보보커 선수 혼자서 잘하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사거리를 시야 바깥에서 이동할 수 있는 원숭이왕, 수목유이와 이 원시의 반동, 살아나가는 원숭이왕. 포탈이 이미 탔죠. 암세기사 로션 쪽 시야 계속 확인하고 있고, 재생활은 물병에 담습니다. 자 원소술사 일단 전멸나움까지 나왔고, 여기서 여행의 작업 뽑은 다음에 그냥 후반 운영하면 될 것 같고, 이지 물론 IG의 중반 기세가 거세긴 했지만 뭐 못 싸울 만한 건 아니고요. 암세기사 용의장창 이후에 파밍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뭐 뭐랄까 이 암세기사 본연의 사거리가 짧은 가운데 패시브와 용의장창으로 최대한 사거리 늘려놨고요. 그래서 모든 능력치 회피 대신에 모든 능력치 찍어주고 있는 암세기사.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 클랭치 상대로 이 회피도 나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클랭치란 영웅이 여의봉을 가기 용이한 만큼 뭐 회피보다는 그냥 능력치로 상대하겠다라는 것 같고요. 또 사실 모든 능력치 가면은 데미지도 근소하게 늘 수 있다는 점. 이번 선수가 앞에서 궁 써주긴 합니다. 수술 데미지로 오고 못 살려요. 자 궁극기 쓰긴 썼는데 클랭치 일단 오공의 지휘 안쪽에 갇혀버렸고요. 자 빠져나가는 RG 선수 이동속도. 자 그리고 원시의 반동 이후에 큐선수의 혼의항아리가 마무리. 그리고 수정의 여인은 수메이 선수에게 마무리 당하고요. 자 여기서 진짜 태고의 포효 한방에 가면무사도 녹아버릴 수 있는게 현재 상황이고, 자 여기서 이지 물론 클링치가 죽긴 죽었지만 이득 보고 수메이 선수 골드 올라간 상태로
특히나 뭐 클린치야 지금 24골드 킬에 관여했기 때문에 24골드밖에 안 잃어버렸지만 가면 무사는 300골드나 잃어버렸거든요. 자, 안 그래도 지금 3레인에서 시작해서 매우 가난하게 따라잡고 있는 가면 무사 꽤나 고생하고 있긴 합니다. 자, 오피 선수. 자, 허리케인 창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클링츠가 심판도 이후에 수정검 올라가고 있고 수정검 이후에 피피가시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사실 클링츠의 항상 딜레마는 이 심판도 이후에 다이달로스로 극한 물리 데미지 빌드를 가느냐 아니면 정말 아주 옛날처럼 증오의 꽃가지를 가느냐인데 그 두 개가 절충안이 나와버리면서 피피가시가 정말 좋은 아이템이 돼버렸거든요. 자, 클링츠 일단은 수정의 것까지 나왔기 때문에 치명타 가지고 있는 상태로 갑니다. 치명타 피해 175%. 꽤나 준수한 편이죠. 이 버닝 선수 건무가 35%를 200%라는 걸 감안하면은 뭐 이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일단 클링치 워낙 기본적으로 물리 데미지가 높고 궁극기 죽음의 서약으로 이 물리 데미지를 늘릴 수도 있다는 점이 크게 작용을 합니다. 자, 선수. 자, 그리고 자이 선수는 피피스오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야수 지배자의 네크로노미콘. 자, XXS 선수가 이 어둠의 검 활용해가지고 계속해서 뭐 망을 봐주고 있긴 합니다만 유니버스 선수가 궁 쓰러 오는 순간 뭐 깨뚫기 써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궁 쓰는 거 보고 그 이후에 따라 들어오는 클링치를 잡아줄 수도 있고요. 클링치가 그러니까 이거 태골포를 묶어주면은 클링치가 데미지 반 넣고 그 다음 태양극타가 나머지 데미지 반을 넣는 거거든요. 현재 순수 데미지 537 정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달구어진 영혼 대신에 경험치 획득 찍어주고 있는 상황. 지금 뭐 달구어진 영혼 하나 더 나온다고 뭐 어떻게 이득 볼 수 있는 그림은 아니고요. 이 다음에 모든 능력치 그리고 회오리 쿨다운으로 갑니다. 원소유사 이미 19레벨. 자, 땅에다가 원시의 반동 찍으니까 날아다니는 매가 죽는 뭐 이런 신기한 일이 많이 있죠. 도타에는 태골 파색이 일단 조합선은 들고 있는데 이제 완성은 안되고 있고요. 일단 IG도 꾸준하게 디와딩 하면서 이득 보고 있는 건 맞는데 이지 쪽에서 되게 탄탄하게 운영해주고 있고 특히나 유니버스 선수, XX 선수 이게 사실 수메이 선수와 오피 선수의 미드레인 싸움에서 갈릴 거라고도 많은 약간 이지 대 IG 점쳐졌긴 했지만 또 이 오프레이너들 간의 차이 유니버스 선수와 XXS 선수의 이런 경험 차이라든지 피플 차이가 많은 것을 가르고 있긴 합니다. 매 잡아주고 있고요. 일단은 야수지배자의 매를 계속해서 잘 끊어내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시야 바깥에서 연막 써가지고 달려가는데 로션 이거는 바로 잡아낼 수 있고 자 이쪽에 원숭이가 나무에 나무가 있는 거 보면은 확실히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일단 유니버스 선수의 매에 의존하는 이런 시야가 너무 안일해지다 보니까 연막으로 싸우러 들어오는 거로 생각했지만 사실은 버닝 선수가 알겠어 가져가는 그림이었고요. 마그스 바로 이제 우물로 순간이동 주면서 타면서 아래쪽에 몰려오는 적들을 일단 싸워서 밀어낼 준비하고 있고 전멸난검 나오는 가면 무사. 버닝 선수 전멸나검 일단은 순간을 주면서 자리에 두고 있고요. 일단은 꾸준히 크고 있는 클링츠 여기서 칠흥왕의 지팡이까지 중간에 한번 올려줍니다. 원소유사는 위쪽 막으러 가고 버닝 선수 클링츠
IG가 메칸즘을 일단 메칸즘 이전에 작은 방패부터 일단 올려주고 나서 기다리고 있는데 방어력을 최대한 올려준다는 거죠. 작은 방패가 물론 능력치를 올려주는 것도 좋지만 액티브 자체가 항상 쓸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써주면서 방어력 2를 방어력을 계속해서 아군에게 2씩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고요. 본인의 방어력만이 올라가고 영혼 파괴자는 뭐 앞에서 이렇게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죠. 더블 데미지 먹고 옵션 3개 들어오는 버닝 선수. 자 지금 어마어마한 물리 데미지 타이밍에 들어오는 IG인데 한타 스킬만 따진다면은 확실히 IG가 좀 더 세긴 합니다. 태고포 함께 들어가자니 네, 뭐 회오리 한번 피해내고요. 자 이 와중에 레드 짐꾼 사망하고 태고포 이후에 태양성와 만화까지 다 태워버리고 일단 알겠어 있긴 있습니다. 3차부터 밀어내고 여기서 만족할 것인지 IG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고 태고포 뽑아냈거든요. 이러면 병영까지 밀리는 그림인데 마그누스 일단 전멸한 검이 한번 끊겼고 들어가서 자 원소사 만을 데려왔는데 오공의 지휘. 하지만 2호가 살려주고요. 물론 병영은 밀렸지만 원소사를 살리는 데는 성공하는 EG. 레디언트의 상급포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뒤쪽에서 링케의 구슬 일단 끊어주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기스 믿고 들어오는 감염사 상대로 이 병영을 지키기란 너무 힘들었고요. 이지가 이런 광역 스킬을 그러니까 한타를 하기 위해 필요한 마그누스 궁극기 같은 광역 스킬을 쓰기 위해서는 아 그런 영웅들이 별로 없고 영혼 파괴자가 정말 잘 들어가는 것 외에는 뭐 원소사의 회오리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원소사의 25레벨과 8세꿀을 더욱더 기다릴 수밖에 없고요. 그전에는 그냥 병영 하나 주고 그 이후에 뭐 싸움으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일단 클링츠 7호왕의 지팡이 나오고 7호왕의 지팡이 이후에는 용의 장창 핏빛가시까지 가면서 일단은 첫 번째 템 세트를 완성시킬 것 같긴 합니다. 그 이후에 뭐 극후반으로 간다고 하면은 태양의 문장도 바뀌고 하긴 하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자 원소술사 시바은총 뽑아내고 방어력 늘리고 최대한 물리 데미지를 무마시키겠다라는 건데 지금 마그누스의 존재가 이제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마그누스 이동을 위한 염동용 지팡이 전멸한 건 어느 정도까지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기동력을 무시할 수가 없고 궁극기를 피할 수 없는 그림 나오는 거죠. 자 2호는 재배치 대기하면서 자 이거 싸우나요? 그냥 원수사 미드 막으러 가고요. 일단 미드에 병영 하나 밀린 것까지는 아직 큰 문제가 안 되고 이제 재단 하나씩 썰어내면서 IG 경기 이끌어가야 될 텐데 또 계속해서 D1을 가져갑니다. 마그누스 현실 보석 그리고 원소술사 뒤로 빠지고요. 클랭츠는 일단 뒤에 2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만 자 빠르게 해골 보행 수메이 선수 일단 8세구 여전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 모두 몸을 숨기지. 그렇구나. 그냥 재단 빨리 밀어주고 있고요. 유니버스 선수 일단은 현실 보석 그리고 네크로미콘 3레벨까지 동시에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시야 장악 이번 디워딩 능력까지 갖추게 됩니다. 네크로노미콘 3레벨 원소술사는 8세쿠가 정말 급한 상황이긴 합니다. 25레벨이야 뭐 언젠간 찍는다 쳐도 아직 스킬포인트 안 주고 있죠. 자 드디어 좋네요. 모든 능력치 플러스 7 찍습니다. 영혼 파괴자 모든 능력치 플러스 5. 자 클링츠 지능과 힘 올라가고 불타는 화살 피해를 올리면서 순수한 이 불타는 화살 데미지를 올릴 때도 많은데 자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이제 힘 플러스 15로 체력을 늘리고 그 다음에 아마 모든 능력치 플러스 10에다가 아니면 회피 찍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다발사격 공격 속도를 찍으면서 순간적 극딜을 늘리는 게 정석이긴 합니다. 재단을 다 정리하고 이제 태양의 문장까지 준비하고 있는 원숭이 왕. 자 원소술사 슬슬 빠질 때가 됐죠.
메라검으로 이탈하고. 자, 경기 꽤나 까다로워졌습니다. 이거 야수 지배자가 스플릿 푸시로 계속 승부를 봐야 될 정도로 어쨌든 한 타에 들어가면은 야수 지배자처럼 단일 타겟 스턴을 뭐 그렇게까지 길다운 할 수 없겠지만 그 1분 정도 쿨다운으로 넣어주는 그런 영웅들은 사실 최근 한 타에 많이 맞지는 않거든요. 마그누스처럼 아예 대놓고 광역 스턴을 넣어주던가 아니면은 그것을 더욱더 빠르게 넣어주는 일반 스킬로 광역 스턴 넣어줄 수 있는 슬라다 같은 영웅들이 많이 환영받는 메타이긴 합니다. 그 와중에 2호와 영혼 파괴자 꽤나 테크니컬하게 써야 되는 서포트까지 있어서 한타의 기교가 좀 더 필요한 것은 이지. 자, 그리고 시멜검 준비하는 가면무사 선봉방패 나왔고 시멜검까지 100골드 거의 다 계속해서 여기서 클링츠 이렇게 물리면은 죽죠. 자, 클린치도 파밍하다가 잡혀버리고 자, 2호의 위치도 드러났습니다. 자, 포탈로 일단 빠지는 영혼 파괴자 계속해서 스피드 푸시 해줄 수밖에 없는데 일단 야수배자 영의 장화 먼저 뽑습니다. 수메이 선수도 스피드 푸시 해주고 있고 회오리 쿨다운 마이너스 18초 찍었기 때문에 8세트만 나오면 회오리 쿨다운이 12초에서 더욱더 내려가긴 합니다. 9초까지 깎을 수 있는데 레이디언트의 상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일단 계속해서 3차 치고 있어요. 수메 선수 일단 강화 문양 써주고 자 버닝 선수 옵스 선수 함께 때려주는데 이것도 원소수 사가 없으면 막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물론 클린치가 없기 때문에 수메 선수도 올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3차 밀고 재단 노출시키겠다는 거죠. 다이어 구조물 강화 써주고 수메 선수 근접병을 밀어요. 아니 이거는 필요가 물론 기동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해도 한 명이라도 가서 막아주는 거는 어떨까 싶긴 하고요. 자 수메 선수 여기서 근거리 병영 밀어내고 좀 빠집니다. 자 이지 쪽에서 이걸 추격하려고 하긴 하지만 뭐 이렇게 레인 두 개 내주긴 했어도 위쪽에 하나 밀어내면서 일단 이지 쪽에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쪽이 좀 더 괜찮다. 서로 재단 밀고 로션 한타 정정당당하게 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클링치가 죽어있었기 때문에 수메 선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해줬고 본인의 이런 수입도 늘어나면서 8세쿠 골드 모읍니다. 골드 부활을 골드바를 아끼고 8세쿠 살 수 있죠. 자 이러면은 회오리 쿨다운이 9초로 줄어들면서 원투둘사 이제는 웬만한 뭐 푸시도 혼자 다 막을 수 있고요. 태양광타로 시작해서 확인한 거 있지만 로션 안 뜬 거 확인했고 자 서로 연막 들켰고요. 자 바로 마그누스가 먼저 물리면 틀리죠. 마그누스 먼저 잡으면은 모릅니다. 마그누스 녹아버렸고 자 오공의 집이 펼쳐지고 있는데 원소수사가 지금 자 2호가 세이브 한번 넣어주고 RT 선수 너무 딜이 잘 넣어주고 있고요. 하지만 오공의 집이 안쪽에 들어가면 안 되죠. 자 RT 선수 자 중매서역으로 체력 회복하고 빠집니다. 여기서 유니버스도 사망하면서 현실부터 떨어져 있는데 자이 선수가 자 일단 회오리를 한번 띄워주지만 자이 선수 사망하면서 현실부터 떨어지고요. 자 2호가 이제는 RT 선수한테 체력 회복해주고 있고 자이 선수 고르발 자 고르발에서 돌아온 마그누스가 제대로 궁극기 넣어줬지만 이걸 수메 선수가 얼마나 살릴 수 있나 회오리 날려주고 RTG 선수 2호가 살리고 있어요. 2호가 체력을 다 회복해주고 있는데 마지막 한방 오피 선수 아 이거를 암살기사가 한 타이밍 버티나요? 자 이거 수메 선수 쫓아가긴 쫓아갑니다. 꿰뚫기 실패하고 있고 수메 선수 회오리 날려주는데 아 이거 화정만 맞았죠. 자 2호가 원소수한테 붙여주고 있는데 빠져나가는 암살기사 자 서로 골드발도 많이 썼고 둘 다 상처밖에 없는 한타이긴 합니다. 자 그래도 자이 선수 골드발만 쓴 이지에 비해서 여기는 마그누스가 골드발 쓰고 마그누스 궁 빠진 사이에 로션까지 먹을 수 있는 이지 그리고 현실보석 누가 다 회수했나요? 현실보석 때 영혼 파괴자가 하나 야수지배자가 하나 현실 보석까지 다 빼앗기고 로샨까지 빼앗기는 IG입니다. 회오리 잘 날려줬고 수메이 선수 특히나 이번에는 2호가 원소수사 한번 살려주고 원소수사 살려줘서 돌아온 다음에는 RTG 선수 죽긴 죽었지만 죽기 전에 최대한 딜링 뽑아낼 수 있도록 도와줬고요.
아 그리고 클링치에 그냥 다이달로스 가면서 순수 딜링을 노려버립니다. 극한의 딜링을 한 번에 다 녹여버리겠다라는 전략이 이번에 잘 먹혔고요. 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쉬운 거는 RTG 선수가 50의 지휘 안쪽으로 들어갔을 때 생각보다 딜링을 이 OP 선수의 숨어들기 방어력 감소랑 같이 맞아가지고 너무 많이 맞았죠. 자 일단 방어력을 올려주기 위해서 돌격 순간까지 올려주는 클링츠. 자 일단 한타에서 이득 크게 봤습니다. 원소유사가 알기스도 먹었고 치즈도 2호가 들고 있고요. 자 2호 궁극기 돌아왔고 견갑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자 영혼파괴자 투명화 먹고 자 재단부터 밀기 시작하는 수메이 선수. 일단 마나 계속해서 채워줄 필요가 있긴 있고요. 정당한 데까지. 자 위쪽에 근접 뚫려서 자신들도 관리해야 되는 웨이브가 하나 있는 IG 입장에서는 오히려 먼저 근접 병 두 개를 밀어놨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불안한 느낌으로 한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서로 연막이었다고 하지만 마그누스가 너무 앞에 있으면서 유니버스 선수에게 잘려버린 게 너무 컸고 유니버스 선수 이제는 재생 구슬까지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자 투명화로 계속해서 적정글 이제 배회하고 있는데 마그누스 조금만 더 앞으로 오면은 위험합니다. 링케인 구슬 준비하는 마그누스 결국에는 유니버스 선수의 이 태고의 표를 막기 위해서라면은 링케인 구슬 필요한다 했는데 이거 수메이 선수 알기스 있긴 있어요. 일단 수메이 선수가 바로 사망하고 자 이거 알기스 중심으로 싸우나요? 자 살아났는데 바로 자 오버워치 들어오고 2호가 살리지 못하고요. 오히려 2호까지 사망하는데 일단 보보크 선수 잡아내는 알치 선수 하지만 알치 선수가 버니 선수에게 잡히고요. 자 그리고 영혼파괴자까지 잡히면서 현실 보석 하나 떨어집니다. 아 이거는 알겠어 잘 먹어놓고 원소주사 특히나 이거 살리지 못했던 거는 아마 2호가 오면서 뭐 오공의 집 위스턴에 걸렸던가 하는 것 같긴 한데요. 자 이지 여기서 너무 앞에 있다가 마그누스 궁극기에 원소수 잘리는 약간의 패착을 주게 됩니다. 수메이 선수 결국 골드부활 해야죠. 자, 이렇게 되면 골드부활에 있어서 조금 더 이득 보는 것은 IG가 되겠습니다. 이지의 골드부활 여기서 뽑아냈다는 것 자체로도 병영을 물론 병영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쓴 거긴 하지만 수메이 선수 알기스 날리고 죽고 골드부활까지 너무 수지 타선이 안 맞죠. I'll take that as tribute. 나중에 필요할 거야. 자, 암살기사, 링케인 구슬, 허리케인 창, 심판도, 핏빛까지. 자, 일단 원소유사 바이세나까지 준비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제 미나세손 버리고 팔고 바이세나까지 가면은 어떻게든 뭐 마그누스가 들어오기 전에 한번 끊어줄 수도 있고요. 전멸력을 타서 들어가는 순간 돼지로 변할 수도 있고 이 가면무사와 암살기사까지 어떻게 뭐 딜링을 많이 상쇄해줄 수 있긴 합니다. IG 쪽의 서포트들이 아직은 좀 가단하기 때문에 연꽃구슬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달궈진 영혼 이렇게서 미드 밀어주고 있긴 합니다. 이게 어쨌든 달궈진 영혼이 한 마리든 두 마리든 활력만 걸어주면은 웬만한 웨이브는 혼자서 또 밀기도 합니다. 자, 알지. 일단 파밍께서 이어주면서 원숭이왕한테도 좀 파밍을 몰아주고 있긴 합니다. 기본적인 수입 자체는 오피 선수의 암살기사가 되게 높긴 한데 여기서 서포트 하나 잡혀서 사망하고요. 자 회오리 자 암살기사가 뜨긴 떴는데 영혼파괴자 와딩해주면서 자 위쪽에 시야 있는 거 확인하죠. 자 이 선수 뒤로 살짝 빠지고요. 자 2호는 다시 미드로 돌아가면서 웨이브 정리합니다. 자 뭉쳐서 연막 한번 쓰나요? 일단은 원숭이 왕이 죽긴 죽었습니다만 그것이 뭐 IG를 막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고요. 자 여기서 로션 아직 안 떴는데 XXS 선수가 어둠의 검 쓰고 들어가는 거를 클린치가 볼 수 있나요? 그래서 여기서 아 걸리고 클린치 골드말이 있긴 있습니다.
재미를 지켜서. 아, 옥수수 지금 암살기사 너무 세죠? 이거는 이제 2호 세이브로도 좀 커버가 안 되는 그림까지 왔고요. 2호가 세이브해주기에 너무 빨리 녹는. 뭐 아예 재배치 쓰고 들어가면서 힐링 넣어준다고 모를까. 일단은 다음 그냥 쓰게 만들고 3차 포탑에 데미지 누적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런 식으로 스플 푸시하는 게 결국에는 이지의 앞으로의 살 길이고요. 야수지배자 염도령 지팡이에다가 이제 어둠의 검까지 준비하면서 레토타 준비합니다. 보보카 선수는 여기서 뭐 돌격충각까지 갈 생각이고요. 자, 시야가 많이 부족한 이지. 어? 유머 선수 마그누스 눈앞에서 봤을텐데 이거는 그냥 내버려주나요? 자이 선수는 무빙 괜찮았고요. 자, 미드에 크립 밀어놓고 위쪽에 가려고 하는 IG 가면서도 지금 너무 많이 컸죠? 자, 클링치 골드발 뽑겠다라는 건데 유머 선수 궁 쓰고 데미지 계속 넣어주고 있긴 합니다. 자, 버닝 선수를 계속 때려주고 있는 유니버 선수의 소환물들이긴 한데 자, 이거 쿠탑에도 피스로 넣어주고요. 자, 링킹의 구슬 한번 뽑아내고 자, 계속해서 3차 포탑 압박하고 있습니다만 클린치 살아났습니다. 죽음의 서약이 없다는 건 좀 크고요. 추메 선수는 자, 미드 정리하고 회오리 한번 날려주면서 시야 확보합니다. 여기서 원숭이왕 뜨는 거 봤고요. 고부커 선수 뒤로 빠져야죠. 자, 그래서 3차 포탑의 데미지 많이 누적시키면서 IG 조금씩 이제 3차 포탑 서로 포탑 깎는 게임 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염사 여의봉 이제 슬슬 나오고요. 야수지배자 쿨다운 감소 12%. 자, 이 다음에는 아마 도끼 던지기 피해 250으로 웨이브를 빨리 밀 수도 있고 다만 본체로 포탑을 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피해 120이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진 잘 모르겠고요. 클링치의 모든 능력치 10 찍어주고 있습니다. 자, 2호 힘 플러스 10 분단골드 찍어줄 가능성이 있는 것 같네요. 만화재생과 체력재생은 뭐 찍어주면 좋겠는데 지금 그것보다 좀 더 극적인 효과가 나오긴 나와야죠. 알티 선수 주변에서 계속 먹어주고 있는데 자, 이거 연막 쓰고 옵니다. 자, 똑같이 연막 쓰는데 서로 연막 써가지고 교차됐습니다. 쪽으로 올라가는 IG 일단 웬만한 웨이브를 소환물로 방금 미드 밀어놓고 소환물들을 아래다가 들이밀어 넣었기 때문에 EG 입장에서는 아직 웨이브 정리를 할 필요가 없고요. 자, 연막이 먼저 끝나는 거는 IG이긴 한데 이거 그냥 자 소환물 달궈진 영웅 보내면서 로샨 쪽 보나요? 여기서 방금 자, 사이오닉 덫이 없어진 걸 확인했기 때문에 사이오닉 덫이 없어진 걸 봤기 때문에 IG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로션 쪽에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수맨 선수 여기서 스킬 써가면서 웨이브 빨리 정리해줍니다. 그리고 이거 활력 돌아온 순간 달궈진 영혼 넣어주면서 더 미나요? 아, 빨리 합류하는 게 중요하죠. 자, 달궈진 영혼은 만들었지만 달궈진 영혼에 대한 활력은 안 걸어줬습니다. 유령보행 써가지고 가고 있는데 아, 오! 여기서 홍프 선수 잡혔어요. 아, 태골프 이후에 바로 킬로 이어지면서 여기서 암살기사가 죽어버리면은 재단 밀리고 로샨 확인됐죠. 시야로 로샨 받고 들어갑니다. 자, 골드발 뽑아야 될 수도 있겠는데요. 자, 미드레인 압박하면서 원소사 신비룬 이후 아, 신비룬은 끝났네요. 근데 클링츠 아, 근데 스턴 맞을 스턴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 위쪽에 웨이브 정리를 위해서 IG도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 수메이 선수가 위쪽 벽을 밀어놓은 게 너무 크게 작용을 했고 치즈 이후에 지금 하나 더 나왔나요? 클링츠가 치즈 먹고 알기스 수메이 선수가 가져갑니다. 전멸령검 대신에 알기스 자, 이제는 위쪽은 자동으로 밀고 있고 미드와 아래쪽은 저거 그냥 태양광타 넣어주고는 있는데 태양광타로 정리를 할 수는 없죠. 자, 클링치 아래쪽으로 가면서 이거 설마? 자, 미드쪽으로 적들 전부 다 불러낸 다음에 클링치 아래쪽 100도 노리나요? 하지만 XXS 선수 마그누스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오리 날려주면서 시야 확보하는 듯
다시 확보하는 척 하는데 어? 아 바로 치고 마그누스 궁극기 뽑아냈죠. 하지만 마그누스 자 2호가 대기하고 있었고 여기서 수정의 궁극기까지 빠집니다. 2호는 어디로 갔나요? 집에 갔다가 돌아올 생각이죠. 2호가 아 적진 한가운데 들어오거든요. 다만 이거 마그누스 궁도 없고 자 살아나자마자 2호한테 스탑 넣어주는데 2호는 뭐 옆으로 연속이 튀었어요. 2호 연결로 빠져나갈 준비하고 있죠. 2호 연결하나요? 아직 안하고 있고 뒤쪽에서 자이선도 스턴 잘 넣어주고 있습니다. 2호 살아났고 꽤뜨기 50의 진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러면 빠져야죠. 50의 진이 나왔고 자 보완의 격 2호 마무리 못 지었고요. 자 궁극기 다 썼는데도 불구하고 위쪽으로 야수주배자가 포탑 밀고 빠지고요. 자 그리고 민 3차도 체력 많이 빠졌습니다. 이지는 지금 싸울 생각이 아니라 상대방의 스킬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빼먹을 수 있는가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있고요. 알기스 안 쓰고 치즈 안 쓰고 자 그래도 아래쪽 원거리 병 밀렸지만 자신들도 위쪽 원거리 병 밀어냈고 이런 식으로 맞춰주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 같은데 자 야수배다 이번 시야 다시 한번 잘 확보해주고 있습니다. 자 딱 암세기사 살아난 타이밍에 맞춰서 이탈했고 암세기사는 역시 불절의 보호막 횟수 찍어주고 있고요. 20레벨 특성은 피해 플러스 40 찍는 원숭이 왕. 마그누스 재생의 구슬 언제 나오나요? 그리고 야수지배자는 유니버스 선수는 그냥 여기서 재생의 구슬 포기하고 나는 그냥 아 스플 푸시하겠다. 클링치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방금 원숭이 왕 본 건가요? 알츠 선수 자 자이 선수가 아래쪽 밀어주고 있는 건데 자이 선수는 여기서 연꽃 구슬 준비를 합니다. 클링치에 더블 데미지 먹고 아래쪽 정리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돌격 흉가까지 뽑아냈습니다. 2호가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더블 데미지 먹은 김에 들어가죠. 자, 2호 재배치 빠르게 들어갑니다. 무한 일격 살짝 애매했고요. 근데 바로 뒤로 빼줬어요. 자, 그 와중에 미드에서 수메이 선수가 소환물 사용해서 3차 포탑 밀어냈고요. 자, 2호 죽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2호, 같이 늙었어, 알티도. 이거 잘못, 타이밍 잘못했죠, 이거! 2호가 재배치 끝나는 줄 알고 연결 쓴 거였는데, 아직 안 끝났죠. 오히려 알티 선수 데려갔습니다. 아, EG 여기서 정교한 운영에서 약간의 실수가 있었고요. 치즈 2호가 나 쓰긴 썼는데 그것만으로는 뷰적했죠. 아 이게 아니죠. 자 골드바울 없는 2호 뭐 빨리 살아나긴 합니다. 여기서 딱 재배치 끝나는 타이밍에 연결 쓰는 되게 날카로운 거였는데 근데 이 와중에 또 야수배자 아래쪽 밀어주면서 상대방의 미드푸시 마냥 못하게 만들어주고 있긴 합니다. 수메 선수는 위쪽 밀어주면서 여차하면은 그냥 다 밀어버릴 준비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아이즈 같은 경우도 지금 들어가면은 경기를 아예 마무리 짓는 메가 크립 뽑겠다라는 거지만 이거 암석이사 혼자서 여기서 방금 전멸 썼죠? 이거 싸우러 안 가나요? 자 궁극기 넣어주고요. 자 그리고 위쪽 포탑 밀리고 있는데 자 알티 선수 고르발 하고 여기서 자 이거 바로 그냥 메가 크립 서로 교환하나요? 여기서 가오냥 쓰고 있고 자 이거 2호로 오면 4차 들어가면서 4차 자, 알티도 때리고 있고, 이거 그냥 메가크림 먼저 뽑았어요. 아이즈 쪽에서 일단 원거리 병만 밀고 빠져나오고 있는데, 보보커 선수가 뭐 이거 먼저 밀리면 안 되죠? 버닝 선수가 잡히기 직전! 여기서 일단 2호는 빠져나오고, 뒤에서 마그누스가 잘 밀어주는데 영웅 파괴자! 그리고 원소주사 위험해요! 원소주사 빠져나가지 못하고 일단 알겠어도 됩니다. 보보커 선수 잡고 싶은 유니버스 선수 하지만 느려져 있죠? 자, 소환물들로 마무리 짓고 싶지만 재단 사용했고, 자, 유니버스 선수 잡아내는 버닝 선수, 수메이 선수는 7호 한시판에 쓰고 빠져나가고 있고요. 버닝 선수가 뒤로 쫓아오고 있긴 하지만 자 메가크립 직전에서 일단 EG 도박 걸어가지고 아래쪽 병영 밀어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병영수 1대2이긴 한데 위에 원거리 병영 하나랑 여기에 근거리 병영 다만 이쪽은 두 개 다 밀려있는 건 IG이기 때문에 위에 원거리 병영 하나라도 그냥 다른 레인 관리가 오히려 더 중요한 거죠. 메가크립을 뽑고 왔으면 모르겠는데 IG도 너무 급하게 돌아왔고 방금 골드바에 빠진 거를 봐도 클링치 골드바울 하고 암사기사 골드바울 하면서 자 약간 핵심적인 영웅들끼리 골드바울 했지만 마그누스가 지금 골드바울이 없는 상황 그리고 방금 재생의 구슬 궁극기 쓴 마그누스였기 때문에 지금 쓴 게 아니죠. 아까 쓴 거죠. 자 이거 1분이면 돌아오는데 번 선수 위험해요. 번 선수 여기서 잡혀버리면은 골드바울 뽑으러 가거나 로샤는 아직 안 돌아있고 이거 그냥 골드바울 뽑으러 가죠. 버닝 선수 이 타이밍에 혼자 파밍하는 거 진짜 자살행위죠. 자살행위
오피 선수도 지금 골드부활 없고 마그누스 자기 자신의 링케인 구슬을 오피 선수에게 계속 걸어주고 있긴 합니다. 유니버스 선수는 일단 재생의 구슬은 뭐 이제 골드부활 아끼고 있고요. 나오긴 나왔는데 자 그리고 클링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여차하면은 4차 치는 척하고 막 적들 막 헷갈리게 만들면서 근접 병원을 순식간에 밀어낼 수도 있는 딜레이. 특히나 이게 핏빛가시가 아니라 다이달로스라는 게 여기서 작용하는 거거든요. 다이달로스이기 때문에 건물을 훨씬 더 잘 밉니다. 수메 선수 아래쪽에서 밀고 있고 알치 선수 궁극기 유지가 되고 있는데 XXS 선수 재생의 구슬 준비가 되어 있고요. 페어리 빗나갑니다. 이거 아래쪽에다가 그러니까 마그누스가 아래쪽에 섣불리 못 가는 게 아래쪽 가는 순간 2호가 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미드 자 이거 궁극기 잘 넣었고요. 자 페어리 빗나갑니다만 2호가 세이브 한번 들어와 주고 자 버닌 선수 많아 반 정도 타 버립니다. 현재 클링츠 자 다발 사격 공격속도 찍어주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사건은 긴 편이고요. 자 2호가 오자마자 사망하는데 뭐 2호는 죽어도 되죠. 2호 골드발도 있고 자 근접 전투병 체력 많이 깎았고 동시에 버닝 선수의 골드발 뽑아냈습니다. 이 정도면 됐죠. 아 근데 이지가 아래쪽에서 2호 실수로 정말 치명적인 실수로 경기가 끝날 수도 있었는데 아래쪽을 과감하게 밀어버리는 선택을 하면서 아 경기를 여기까지 또 끌고 옵니다. 이지 쪽에서 확실히 노련하다는 게 느껴지고요. 이지 정말 궁지에 몰리면 몰릴수록 진가가 들어가는 팀이긴 하고요. 원소술사 재생의 구슬 오랜만에 보는 원소술사 재생의 구슬 수베 선수의 스킬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마그누스 골드부활 슬슬 준비가 되어가고 있지만 재생의 구슬 궁극기가 없다는 점 궁극기 한 방밖에 없죠. 8세트 준비는 하고 있는데 자 태양광처로 오피 선수 시야 확인했고요. 자 아래쪽에 소환물들까지 가주면서 어쨌든가 똑같은 레인이거든요. 미드를 제외 미드는 밀려오지만 한 레인만 밀려오는 거는 원소울사가 9초에 한 번씩 밀어줄 수 있는 스킬이 있고요. 자 위쪽은 뭐 기본적으로 비슷비슷한 레인이고 아래쪽도 비슷비슷한 레인이고 파괴자 일단 현실보석 조합 방지를 만들어놨습니다. 거기다가 일단 연꽃구슬 지금 완성이 이미 되어있고 2호는 수호자의 경갑 치즈 들고 있고요. 다만 지금 유령의 홀 혼의 항아리가 그러니까 이게 암살기사 때문에 혼의 항아리를 안 될 수가 없다는 게 지금 너무 큽니다. 들어와서 궁극기 넣으려는데 침묵 걸렸고요. 여기서 근데 궁극기 빠지는 마그누스 재생의 구슬도 없고 여기서 이렇게 궁 뺐으면은 바로 싸울 수 있죠. 마그누스 궁 뺐어요 방금. 마그누스 궁도 빠지고 가면서 골드바도 빠지고 운영적인 면에서 IG의 카드를 EG가 자신들의 펜은 쓰지도 않고 IG의 카드를 한 장 한 장 뽑아 먹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불합리한데요. 아 바로 로샨에 달려가지만 로샨에 아무도 없고요. 아 빈집이죠. 이건 그냥 미드 쪽에 압박하면서 적 하나하나 잘라먹는 그림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게 마그누스 궁극기 방을 캔슬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재생의 구슬 쿨다운이 돌아오고 있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는 걸 수도 있고 자 야수지배자 피해 120 찍어주면서 이거는 그냥 건물 미는 게임이란 걸 인지하고 있는 거죠. 건물을 밀자. 건물을 밀면 모든 것이 끝나. 수정의 여인 홀려의 검 여기서 일단 염력 지팡이를 쓰면서 수정의 여인 태양광 다 피해냈습니다. 유니버스 선수 어쨌든가 1분 뒤면 돌아오는 궁극기라서 큰 문제는 없고요. 재생의 구슬 준비가 되어 있긴 합니다. 수메이 선수도 재생의 구슬 준비되어 있고 시방은총 대신에 재생의 구슬로 그냥 적들을 전부 다 제어해버리겠다. 회오리 띄우고 메테오 거기다가 이제 혼돈의 유성 거기다가 이제 굉음 폭발 그거를 두 번 하겠다는 거죠. 강화의 문양 1분 30초 이제는 강화 문양 돌아왔고요. 자 나비검 준비하는 감염사 로샨 뜨는 걸 계속 기다리고 있긴 한데 여기에다 사이오닉 덫을 다시 깔기 위해서 재설치하기 위해서 올 수 있는 여유가 없는 상황이죠. 자 여기서 또 디와딩 하면서 로샨 바로 떴습니다. 이거 로샨 타이밍에 연막 쓰고 쳐나오는 IG
근데 방금 암상에서 보여주면서 이거는 걸릴 수도 있겠는데요? 마그누스 궁극기 너무 잘 들어갔죠? 2호 재배치 멀어요! 일단은 원소율사 골드발 있습니다. 원소율사 바로 골드발 써야죠. 자, 여기서 유니버스 선수도 합류해줘야 되는데 노샨 여기서 내주나요? 그냥? 아, 2호도 죽는데? 아, 골드발 안 쓰고 그냥 아이기스 내줍니다. 2호 사망, 아이기스 먹는 버닝 선수. 자, 그 와중에 아래쪽 스플릿 푸시 해주던 야스베자 살아나갈 수 있나요? 여기서 사망하는 야수지배자. 뭐 어쨌든간 부활시간 마이 35초 찍었기 때문에 빨리 살아나고요. 이지 로샨 시도는 좋았지만 암상에서 혼자 보여주면서 결국 중요한 건 마그누스거든요. 마그누스 궁극기로 인해서 로샨 가져가는 IG. 지금이 IG가 이길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절호의 기회입니다. 2호는 골드발 없기 때문에 2호 세이브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 이거 그냥 메가크립 주고 싸워야죠. 이지 이지는 그냥 여기서 메가크립 주겠다라는 거고, 자 메가크립 주고, 자 유니버 선수 스메이 선수 골드발 하면서 밀어내겠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알티지 선수가 좀 더 압박할 수 있나요? 이건 포탈만 끊겠다는 건데 알티지 선수가 여기서 크립트 끊으면서 싸우러 오고 있거든요. 다만 골드발 한 거 치고는 포탈을 못 끊었기 때문에 이지, 아, 백도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골드발 다 쓴 상태로 그냥 다음 한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메가크립 띄우는 IG,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죠. 자, 클링츠 정도의 딜링이면은 사실 다 무시하고 근접 전투용 병영 정도 날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일단 원거리 전투용 병영 체력을 깎아놨긴 합니다. 원인 선수 일단 아래쪽 이제 압박 들어가고요. 나중에 필요할 거야. 자, 견갑 써주면서 RTD 선수 체력 회복해 주고 있고 RTD 선수는 여기서 열봉 나오고 있습니다. 자이 선수. 자, 이거는 이지 입장에서는 한타도 잘 해야 되면서 이거 끊기지 않아요? 자이 선수가 아까부터 이런 식으로 그냥 좋은 움직임 만들어주긴 합니다. 자, 알티 선수 위치가 살짝 들어가는 거. 아, 이거는 원숭이 왕도 지금 현실 보석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죠. 자, 나왔어. 자, 자이 선수 바로 치고 풀었지만 그냥 맞아줬고요. 자이 선수 바로 골드바 하는데, 자, 원소술사 그리고 지금 그냥 경험치 최대한 올리면서 25레벨 찍으려고 하지만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 회오리 한번 날려주고 더블 데미지의 남사기사 살짝 빠지는데 일단 크리트에서 제거해주고 있고요. 뒤쪽에서 자, 야수배자 일단 궁극기는 썼지만 아, 연속 빼기에 실패하는 버닝 선수 우리 큐 선수 여기서 녹습니다. 자, 그리고 자이 선수가 보복카 선수 잡아주나요? 치즈 먹는 보복카 선수. 자, 영호 파괴자 뒤로 빠져나가고 있고 영호 파괴자 골드바 없기 때문에 죽으면 안 돼요. 자, 최대한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영호 파괴자 슬로우 걸리고 2호가 자, 경갑 세이브 좋지만 자, 서포트한테 마그누스 궁극기 들어가고 자, 계속해서 질러주고 있는 RT 선수 여기서 일단 마나 전부 다 태워버리는 원소 선수사. 자, 그리고 얼음 장벽을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고 자, 가면무사 잡아내고 아이기스 소모합니다. 자, 하지만 오공의 지휘 때문에 빠져나오기 힘들고 영혼 파괴자 살아나기 힘들죠. 이거는 자, 2호 잡히고 2호 골드볼 자연 사망하고 50초 동안 골드볼 없습니다. 아, 그래도 아이기스 뽑아냈고 일단 승부를 좀 원점으로 만드는 데 성공하긴 했습니다. 치즈 아이기스 다 소모했고요. 자, 재생의 구슬은 지금 야수지배자 썼고 원소율사도 그냥 쓰고 넣어놨고요. 이제 실용한 시판 준비하고 있죠. 자, 이거는 오피 선수. 자, 일단은 버닝 선수 빠지고 클링츠 침묵 걸렸지만 아직 살아있습니다. 자, 그리고 궁극기 들어가는 마그누스 2호 재배치 끊어주고요. 여기서 자, 클링츠 바로 골드발 해야죠. 다만 여기서 스킬 딜 들어오는데 실용한 시판 쓰고 암성에서 노리나요? 우리 뒤에 있는 가면무사 노리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자, 이거는 바로 치유와드 제거되고 자, 보복 선수 쫓아갑니다. 보복 선수 뒤로 멀리 도망치는데 회오리 날라오고 회오리 빗나가고요. 자, 여기서 바로 골드발 쓴 상... 근데 암사기사가 여기서... 잠깐, 여기서 암사기사가? 아, 물론 골드발 있긴 있습니다. 자, 바로 로샨 바로 이제 메가크립 막으러 오는 원소스사긴 합니다만 아니, 근데 암사기사가 여기서 잡혀버리면서 자, 이지 입장에서는 무조건 골드발 뽑으러 가야 되긴 합니다. 자, IG 상대로 이지 정말 혼신의 방어 일단 가지고 있긴 합니다. 재생의 구슬 쿨다운 돌아오고 있는 야수지배자
야수배자 여행의 장화 2레벨 준비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 전부 다 골드 부활이 없기 때문에 템은 마음껏 사고 갈 수 있습니다. 현실 보석카드 떨어져 있고 클링츠 여의봉 얼마 안 남았죠. 자, 수매 선수 미스릴 망치, 이거는 혼돈의 망치 가겠다는 거죠. 혼돈의 망치 묘니를 다 구매를 하고 무언가 아이템을 팔겠다는 것 같은데, 아 재생구슬 떨궈놓고요. 아 그냥 들고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미드 압박 들어가는 유니버스 선수 자 묘니를 바로 나와요. 원소주사 돈이 워낙에 많았기 때문에 멸리를 나오고 레인 정리하면서 자 이거 합류 여차하면 가 주겠다는 건데 와딩해 주면서 버티고 있는 IG. 지금 골드보아 아무도 없기 때문에 크리스 선수도 섣불리 뭐 하기 힘든 상황이고 마그누스 궁극기에다 재생의 구슬 보이스 돌아옵니다. 밀려면 지금 밀어야 돼요. 자 일단은 여기 깨뜨기 한번 들어가고 일단 이거 야오 연속빼기 해야죠. 염력지팡이를 한번 버티고 유니버스 선수가 대신 사망합니다. 그리고 버니 선수 앞으로 왔는데 버니 선수가 앞으로 온 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 튼튼합니다 버니 선수. 자 일단 여기서 스턴 터지고 밀리면서 버니 선수 사망. 고리와 바로 쓰는 버니 선수. 크리스 선수가 지금 재배치 한번 써줬는데 자 근데 이거는 골드바 쓴 거 보고 지금 빠지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만 이제 욕심이 나죠. 자 재생의 구슬 30초 남아있고 마그누스 아직 궁극기 쓰지도 않았죠. 자 여기서 클링츠 발 올려놓고 마그누스 최대한 각 재고 있는데 무한의 일격 클링츠는 계속해서 병을 밀면서 자 여기서 궁극기 잘 넣어주는 XSS 선수 클링츠 사망하면서 골드바 2분 동안 없습니다. 일단은 크립트 메가 크립트 막으러 가야되긴 가야되고요. 마나가 없는 원소주사 원소주사 마나도 채워야 되고 집에 가서 마나 채우고 돌아옵니다. 일단 재생의 구슬 떨궈놓고 자 쿨다운 돌아오긴 한데 망고 먹으면서 마나 최대한 채워요. 자 이 지금 바로 이 타이밍에 밀어야 되는데 로샨은 아직 안 돌아와있고 100초 안에 밀 수 있나요? 메가 크립을 뽑지 못했기 때문에 이지 클랭치를 주기엔 너무 아까웠던 상황. 크리 선수가 아까 재배치를 써버린 게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고 이거 뭐 마지막 한 방이라고 한다면은 서로 이지 먼저 갑니다. 크리 선수가 먼저 들어가서 원소주사랑 같이 자 포탑 열심히 치고 있고 아 이거는 아예 메가 크립 뽑는 게 더 나을 것 같았죠. 그 그냥 옵니다. 자 이거 서로 교환 가죠. 자 여기서 영파에 달려왔는데 문제는 고대 요새 다이어가 먼저 밀리고 있고 자 강화문양 들어옵니다. 여기서 강화문양 동시에 쓸 수 있는데 백도어 상대 외국역 방지를 먼저 뚫어야 되기 때문에 이지가 이거는 마지막 도망을 걸어봤지만 아까 골드발 다 소모한 상태에서의 이런 교환은 안 되죠. 이렇게 3경기까지 끌고 가는 IG 진짜 양팀 다 미친 듯한 경쟁을 보여주고 있고 자 이렇게 1대1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다음 경기 마지막 3경기에서 뵙도록 하면서 지금까지 아쿠아TV의 3쿠아였습니다. 저러라.